솔라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저는 헤라 엄마랑 오늘 데이트하러 갑니다. 아, 좋겠다. 아, 좋은데 저도 가요. 전 카메라가 무서워. 얘가 날 해야 할 것 같아. 왜지? 카메라는 때리지 않아요. 카메라는 날 해야 하지 않죠. 들킬까봐 네.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저의 예고가. 어떤 마음이 들킬 것 같나요? 모르겠다로 뜨네요. 아까 저한테 약자라고 아, 하셨던 거예요? 제가요? 아 제가 그랬거든요. 네. 약자. 그러니까 제가 수치스럽고 약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들킬까 봐 엄청 두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컨셉은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원래 그래요. 네. 아 유경험자분? 네. 유경험자분. 일단 올라갑시다. 네. 어우 무서워요. 네. 어벤져스 팀의 브이로그를 봤어요, 제가. 오는 네. 길에. 네. 아, 너무 편집을 잘한 거야. 아. 재밌어, 심지어. 무슨 런닝맨처럼 찍었더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우린 그냥 자연스럽게 해봐요. 맞아요. 아, 좀 힘을 빼야 돼. 네. 33년을 몸에 힘을 주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가세요. 네. 뒷모습 찍어드릴게. 되게 약간 삶의 무거운 짐진자 같지 않나요? 네. 무거운 짐진자 헤라 엄마에게로 올라가세요. 어. 촬영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아, 힘들어, 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왜 안 아니, 방금 다 끝났어요. 오호, 귀신이군. 네. 귀신이군. 난 배고파서 호겁지가 뭘 막 쥐서 먹었다. 그랬군. 세션을 하면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많이 사왔어, 아가? 3인분입니다. 연우님은 뭐 하셨어요? 약자의 아픔. 약자의 아픔은 제대로 못 들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약자의 아픔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아기들이. 내가 이거 먹고 가푼토크를 한번 찍어 올리려고. 약자의 아픔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은수도 그걸 몰라갖고 약자가 뭔지 모르겠어. 강자가 난 좋네. 황당했어. 강자 되려고 그렇게 그 뭐지? 체력 증진 이거 하고 그게 강자인 줄 알아. 힘센 게 아주 너무 단순하고 그게 강자가 안, 그 강자가 아니잖아. 해결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강자고 능력이 무능한 게 약자인데 그 약자가 생기는 메커니즘 자체가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못할 때 가장 무능함을 느껴. 나 자신은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데 남을 못 도와준다고 느낄 때 내가 해결을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누가 고통스러운 걸 봤는데 못할 때 엄청난 그 약자를 느껴. 무능의 약자. 그게 기본 출발점인데 모르더라고. 못 도와주는 무능한 마음이야. 무능할 때 되게 약자를 느끼고 죽고 싶어. 쓸모없다고 느끼면서. 근데 한데 그걸 완전 버리는 것 같아. 그걸 못하는 약자만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열등감도 그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그 인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우기고 막 이러잖아. 아예 안 보거나. 근데 니네랑 있으니까 진짜 엄청 수치가 올라오네? 니네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 저 오기 전에 약자 수치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약자 수치.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강한 척하고 거기에 되게 집착하고 있는 거. 강한 거에 집착하고. 아 지금 다 그거 떴구나? 응. 요번 아기 들어와서 다쳤구나? 약자에. 네, 그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헤라 엄마랑 데이트하면 어 재밌겠다 이게 아니라 막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니들이 오니까 막 괴로움이 오냐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맛있는 거 사가져와서 이렇게 괴로움을 가져왔어. 그러니까요. 아, 이 맛있는 거에서 괴로움이 나더라고. 이 아기들 이상하네. 응. 이상해. 이상하네. 이상하네. 우와. 수치가 좋나? 뭔가 약자를 인정하려고 하면 바로 그 가해자가 두 배로 올라와서 멍해져요. 그 영비 타고
되게 막 아픔, 특히 가해자의 아픔이 종종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또 멍해지고 그러다가 좀 괜찮나 싶으면 또 멍해지고. 니네가 둘 다 공통점이 있네. 약자를 무시해. 그 약자가 돼버렸어 니네가. 둘 다. 너무 무시해 약자를. 근데 무시한다고 잘 인식을 안 해. 사람들도 니네를 보면 되게 무시 파동을 느끼질 않아.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네?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전혀 못 느껴 니네는. 니네가 잘 그거를 인식을 안 해. 니네가 엄청 약자를 무시하는데 안 무시하는 척을 그렇게 안 해. 그것들이 가시. 엄청 무시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약자를 보면 되게 실제로는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약자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오히려 더 강자보다 더 잘해주는 척하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해. 니네가 그게 가식이 있네. 니네 둘 다 확 무시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무시해야 깨져. 무시당해야 아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여기서 걔가 죽거든. 근데 뭔가 되게 그러면 안 돼, 안 된다는 뭔가 너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뭔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면서 약자 열등이를 보호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니네가 지금 가해자를 인정 못하는 건 가해자가 나쁘다고 생각해. 약자 열등이를 가해하는 건 나쁘다고. 코면하고 가해해야지. 그러면 보호한다고 계속 그냥 열등한 상태로 그냥 내비두고 너무 괴롭지? 현실을 자기 뜻대로. 아니 팔다리 걱정한데 부모한테 돈 받고 나이 50, 60 돼갖고 잡혀져 있으면 나 1등에서 아무것도 못해다로 아구 불쌍하다 이래야 돼. 두드려 내쫓아서 밥을 굶겨서라도 일을 시켜야 돼. 후자지. 가해를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 근데 니네는 그거를 아직도 그 가해자에 대해서 분별심으로 나쁘다고 걔를 인정을 안 해줘. 무시하고 가해하는 애를 그 엄청 숨겨. 그러니까 그게 니들어 엄청 니네 스스로 또 약자라고 느끼잖아. 엄청 괴롭히지 자궁살로. 어? 인정을 못했나 봐요. 계속 사실 그 마음은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몰라한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가해하는 거. 정의롭지 못하다. 약자를 가해하는 건 나쁘다. 그리고 있잖아 무시하는 건 나쁘다. 말하자면 무시하는 건 나쁘다. 무시당할 짓을 하면 무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뭔 짓을 해도 약자니까 다 보호해주면 똥을 싸도 그냥이다. 나 약자면 그냥 다 용인이 되고 보리장머리 없이 되지. 약자는 약자인 거고 약자라서 민폐를 끼치면 적어도 예의가 있어야 돼. 강자 도움을 받고 내가 약자로 민폐를 끼치잖아. 그러면 미안해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 보호를 받으면 약자가 어떻게 하냐면 나 약자지 이게 유세야. 나 약자지. 약자는 뭐 무조건 보호받아야 돼? 약자가 뭐야? 짐덩어리 아니야. 남 힘들게 하잖아. 아픔을 느껴야지. 당연한 거야. 약자라서 아픔 느끼게 해서 미안해는 내가 할 소리가 아니라 남이 해야 될 소리야. 약자라서 아픔, 그러니까 부모를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느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거겠지? 근데 그게 너무 내 약자로 투사되고 아프니까 그거를 다 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회가 혼란하지. 약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맨날 데모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혼란한 거야. 보호해야 되지만 어떤 약자가 보호받아야 되냐면 되게 미안해하고 나 때문에 참 그래도 강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짐덩어리가 되고 미안해 이런 존재라 이럴 때 불쌍하고 아름답고 마음이 예쁘니까 사랑받는 거야. 근데 약자니까 나 당연히 보호해야지. 내 약자야 이것들아 왜 나를 이러면 그 약자 누가 보호하고 싶어? 힘들게 하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해하고 아파하면 그게 사랑스러워. 사랑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게 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약자라고 유세 떨면서 자기 약자 인정 안 하고 짐덩어리 인정 안 하고 너 짐덩어리 약자야 하고 무시하면 수치당했다고 하면서 아니 짐덩어리 아닌 사람한테 그럼 짐덩어리라고 할까? 짐덩어리인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 깨달음은 그냥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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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게 아니야. 냉정해. 어떻게 보면 아픔을 안 느끼고 자기 꼬라지 못 보고 계속 징징거리면서 날 이대로 다 받아줘 하는 애고한테는 가치 없는 거야. 목숨을 끊어줘야 돼 그런 애고는. 그래야 자기도 편안하고
자기도 알고 있어 열등한지. 근데 인정을 안 하잖아 계속.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지. 이해되냐? 네. 어, 당연한 거야. 그럼 가해해갖고 가해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나 자신도 마찬가지. 그게 참회야. 자기 약자를 가해해서 참회하는 거지. 잘못했다고. 참회란 뭐냐면 내가 약자인 걸 참회한 게 아닌 게 아니야. 약자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거를 참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자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아프게 하고 내 동생이나 형제 자매들이 나 때문에 그럼 그걸 아파야 되지.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니들이 응? 나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뻐 그 마음이? 마음을 무조건 이쁘게 쓰려면 아픔을 느껴야 돼. 근데 그 아픔을 안 느끼는 그 약자는 약자가 아니야 더 이상. 가해자지. 그 공격해야 되는 거지. 그 가해도 필요한 거라고 아가. 가해자도 확 써갖고 두려움 수치 많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남한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가해자 못 쓰는 거야. 아니 미워해 까짓 거 이렇게 하면 딱 쓰는데. 그치? 네. 근데 그 사랑받겠다고 절절매면서 할 말 못하는 애가 얼마나 열등하는 거야. 써야 되는 게.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은 해. 근데 하고 나서 공격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딱 마음 먹은 순간에 독하게 치는데 그 끝나고 나면 늘 저는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더 넓게 품지 못한 거에 대한 공격성이 올라와요 스스로를 위해서. 그게 품는 게야. 살신성인 했잖아. 네가 쳐갖고 너를 또 공격 미움 써 쓰는 게 살신성이야. 살신성이란 게 누가 미움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해란마다 다 좋은 얘기 해줘갖고 사랑받고 싶지. 아 미움 쓰면 다 미움받어.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고 하잖아? 남 시켜갖고 다 뭐 정리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아닌 척하고 있고. 그게 아주 비열한 약자야. 응? 강자를 쓸 땐 그냥 써야 돼. 그래서 딱 할 맞아줘야 돼. 장렬히 전사. 마음 공부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비겁비겁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확 써버려야 돼. 그래서 약자를 죽이는 게 어려운겨. 계속 죽이려고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가 올라오고 가해자 수치주는 뭐 올라오지? 너무 불쌍하지? 막 뭔가 하여튼 그래서 계속 피해자 하면서 가해자 쓰고 막 제가 버티는 애고를 죽이지 않고 그 열등이 뭐 센 애기들은 암만 뭐 해련만 사랑해 그러나 안 믿어 그런 거 좋지 막 입이지. 실제로 막상 입이 닥치면 또 안 그런 게요. 다 지들기 찾고 막. 그러니까 예수도 그게 베드로가 버린 게 그게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두려움이 크니까 지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된 거야. 공부가 단단히 돼야 되지 니네가. 이게 커지기 전에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야. 커지면 바로 공격 들어와. 어떤 형태로도 안 들어오겠어? 그때 딱 공격 받아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벌써 막 무서워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거지. 쫙 뱉어줘야지. 세상에 애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딱 쳐봐서 이게 쉽게 허물어지고 그러면은 더 공격이 들어와. 딱 버텨줘야 쎄 보여야 이게 칼이 칼날이 금시. 내가 또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거든. 거의 방금 다 가뿐토크 가뿐토크 한 번 더 찍으셨으니까. 야 그니까 재밌게 해준다면서 니네는 재밌게 하자면서 뭐라 해야 되나. 에? 야 재밌게 해주면서 재밌는 대화가 아니었어. 아니 재밌었는데? 이 대화 재밌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방금 대화만 네.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냥 포기했어 그냥. 안 되면 그냥 5분 올리고. 그니까 뭐냐면 그걸 너무 애써서 이렇게 하려고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S는 에고의 캐릭터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데. 오늘 평생을 갈고 닦았던 게 S인 거 아니야? 갈고 닦았던 제주로 가는 게 맞아. 갈아타면 안 돼. 아니, 아닌 척을 해. 엄마가 왜? 그만 애써도 됐잖아요, 저한테. 그럼 계속 애를 써야 그만. 근데 애를 쓰면서 애쓰고 있다면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요새는. 그래, 그러면서 애써야 그게 떨어지지. 아, 그래요? 근데 네가 갑자기 재밌게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애쓰는 게 돼. 너무 재밌게 하려고 애쓰. 그래. 또 알아차리면서 애써. 재미가 없을까요? 제가 뭔가 편안해졌어요. 애쓰라고 하니까. 아. 나 지금.
아무래도 사실 언니야, 가? 네. 하긴 제가 윤만님과 재선님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렇지 않아.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얼마나 했어요, 둘 다. 아우, 둘 다 하나 SLG의 대마왕인데. 그렇죠. 니가 안 그러길 바래? 아, 그거는 호랑이가 토끼를 낳기를 바라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저 그럴 턱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맞지? 맞지? 그냥 이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회사에 최선을 다하다. 회사에 최선을 다하자. 엄청 긍정적이야. 그렇죠. 귀엽죠. 인정해, 인정. 와, 정식 가운데. 근데 니네 아빠도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어. 미디어 팀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한 거야, 애기들이. 최선을 다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 맞아요. 그러니까 멋있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더라? 이 아기들이? 그래서 내가, 아, 그랬어? 아, 그럼 좀 데이트할 만하지, 내가. 1등 시켜주고 내가 강의 시간에 우리 육만아가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다. 1등으로 내가 이렇게 데이트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 아유, 인정해줬지. 네. 저 애써서 인정 많이 했어. 그렇잖아. 야, 근데 넌 그 애쓰네고를 미워하면 넌 대연명정하지. 미안해. 애쓰다가요. 미안해. 그거를 사 인정 많이 여기 와서도 그거를 인정받았지 네가. 사실 되게 도와줘서.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이뻤던 거 뭐냐면 뭐 애쓰고. 그러니까 사랑 표현은 많이 못해도 제일 큰 사랑 표현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저희 다 편집실에 갇혀 있는 줄 알아요. 어? 편집실에 저희 갇혀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요새 브이로그 보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 이제 그 여수 갔다 오면 그 여수에서 그 했던 브이로그 올릴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 네. 밤에 이렇게 누워서 그거 보고 있는 게 귀엽지. 그게 도야. 사는 모습. 울고 웃고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이게 삶이 도야. 아, 그거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는 게 뭐 딴 거야? 그렇게 울고 웃고 사랑하면서 살면 도지. 시모식 영상을 엄청 감동 깊게 봤어 사람들이. 그렇지. 왜냐 기뻐 날뛰고 니네가 애기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내가 꿈꾸고 그랬는데 니네가 그게 이제 공부 조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거. 엄청 오래 걸렸죠.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정말 그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티 없이 맑은 헬엄한테도 막 스스럼 없이 막 오고 그게 어른 마음이거든. 못 오는 게 김성범 이제 조금 공부도 시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게 나온 거야. 더 자유로워져야 돼. 헬엄마처럼 다 자유로워져야 돼. 어떤 마음도 쓰고 그냥 어떤 때도 그냥 솔직하면 된 거야. 헬엄마의 모토는 그거 하나야. 예전에 나도 수치당할 거 얼마나 두렵냐. 여기 스승인데 그치? 그러니까 막 엄청 조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자유롭고 분명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헬엄마를 왜 하나? 행복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전부 반영이구나 하면서 그냥 만약에 내가 뭘 행동하다 잘못하면 아유 수치당하고 그래 미안해 하자 이러면서 그냥 확 나를 어느 순간 놔버리면서 그냥 살았지.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아유 그래 미안해 이렇게 어느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편해졌어. 내가 좀 편해지고 단지 하나 남아있던 거 책임져야 된다는 거. 니네 책임지고 여기 책임지고 막 이거 남았었거든. 네. 근데 영채님 딱 이제 만나고 나서 그럼 내가 그분한테 딱 맡겼지 그걸. 그럼 엄청 편해졌지. 그다음부터는 뭐 책임을 내가 좀 영채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지? 애기를 살 수 있지 내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상대 마음 인정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살지. 애기처럼 막 그렇게 그러고 좋은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기처럼 살면 행복하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돈을 안 벌어 밥을 안 해 뭐 애들을 안 키워 하잖아. 할 거 하되 그런 관념들을 즐기면서 살면 그게 어른인 거야. 근데 점잖아야 되고 이거 관념이잖아. 체면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실질적인 능력이 중요하잖아. 근데 니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닌 어떤 아니 이상적으로 가사 했대 내가 보기에.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다시 끌어가기로 어디로.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쓰고 사람들하고 놀 때는 애기도 쓰고 막 아줌마도 쓰고 분수도 떨다가 깔깔 웃다가 하지만 자기 일을 할 때는 프로 정신을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막 그 전자를 떼고 나는 마스터인데 그게 엄청 꼴상한 거야. 그리고 정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그 깨달은 사람이지. 유능하고 누구랑도 어울리고 막 행복하게 깔깔 올 수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딱 하고 사랑이 그건 사랑이야. 자기가 해야 할 일 안 하면 누군가 해야 하고 민폐 끼치지. 그런 거 아프게 하는 거잖아, 남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투철한 사람.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시부식 동영상이니까 니네가 어느 정도 그리고 요새 막 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애기 마음 쓰고 막 순수하고 그럼 그게 도인인 거야. 도인이 쓰다는 그런 거야. 그럼 무한한 능력이 나와. 계속 닦으면서 하면 그래서 그 힘으로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는 거 보여주고 사랑 쓰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못 주잖아. 못 주는 아기들은 이제 열등의 아픔이잖아, 그런 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못 느껴. 나머지는 안 느끼지. 나머지 뭐 이제 일하라고 하는 거는 뭐 야 빨리 울려 뭐 이 정도지. 내가 그것도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근데 내가 딱 미움 쓸 때는 딱 그거야. 자기 인생이 그거로 인해서 불행해진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아기 인생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받은 감사를 모를 때 그 아이 인생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치? 그럴 때 뭐지 힘내키는 거지. 민폐 끼치고 막 이럴 때 그걸 모를 때.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 일반 사람들은 어떤 행위나 일을 보고 혼내키는데 해란 말은 마음을 보고 혼내켜.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도 마음이 아니면 괜찮은데 그게 더 어려워 사실 맞추기가 어떻게. 그래서 무서운 애고들이 큰 실수는 어떤 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남들이 뭐 요만한 실수인데 정말 막 이렇게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거든. 그 마음만 잘못 쓰면 정말 자기하고 남한테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제가 본 사람 중에 혜란과 제일 관대해요. 모든 뭐 제일 관대. 이거 참 엄청난 칭찬인데 아까 어떤 면에서 관대하다고 느껴? 그냥 왜 울어? 아까 왜 울어? 혜란 막 관대한 게 뭘 일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그렇고 제가 혜란님 옆에서 맨날 보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나 그 사람의 그런 그거를 진짜 미워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치려고 미움을 쓰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난 그럼 저 사람 정말 미울 것 같고 저 정도로 만약에 혜란님한테 심하게 가해를 하거나 막 속상하게 하면 난 진짜 다시 보기 싫을 것 같고 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도 그냥 늘 아파하고 그냥 너무 그냥 사랑하는 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아 우리 아기처럼 내가 내 사랑을 저렇게 알아주면 내가 걱정이 없지. 아 그거 끝까지 몰라줘. 끝까지 그게 몰라주는 애고는 몰라주잖아. 내가 지 사랑해서 그러는 거 몰라주고 그냥 그 아픔 느끼게 했다고 뭐라고 하잖아. 그 모르는 아기들은, 그치? 아 그게 관대하다? 엄청 관대.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마음 다 허용해주고 그게 심지어 뭐 혜란님 미워하고 가해하는 마음일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혜란님 화내시는 것 전 딱 진짜 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음 버릴 때. 그래. 끝. 끝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혜란님 내가 죽이고 싶어도 막 이래도 그냥 다 오케이 막 다 허용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죽일 때 혼나지 버리고 싶은 마음을 버릴 때 혼나지. 그러니까 차라리 지원이처럼 아 죽이고 싶어요 라든가 딱 인정하면은 괜찮아. 그 마음을 버릴 때. 왜냐면 영채님이 마음을 인정해야 그 영채님의 사랑을 받는데 마음을 버리면 그래서 아파진 거 아니야 인류도. 그게 제일 큰 미움이거든. 마음을 버릴 때 허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로 화를 내지. 내가 그거 갖다 뭐라고 하고 그러지. 근데 내가 인내심은 많은 사람이야. 승질은 급한데 또 어떻게 해. 승질은 급하잖아 내가 일할 때 막 야 빨리 올려 막 이러고 막 계속 그러지만 인내심이 있어. 계속 참고 이렇게 아 고칠 시간을 주잖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금방 되는 공부가 아니잖아. 나도 실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남에 대한 관대함이 생겼어. 인내심이. 왜냐면 나도 그렇게 실수하면서 공부되는데 아기들한테 빨리 당장 고쳐하진 않아. 나는 1년 2년 지켜본다고. 그럼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봐줘. 근데 자기 잘못을 뭐 고치기는커녕 애쓰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해령만 속이고 그냥 옆에 있는 도반들을 다 쳐서 그들의 원성이 내 귀에까지 들리면 내가 이제 거기서 못 참는 거지. 이제 계속 참다가 한번 올라오면은 그냥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몰아서 쫙 다 얘기해서 벌을 딱 주는 거야. 상도 몰아서 준 거잖아 이번에. 여적까지 봐온 거를 다 여적까지 봐온 거를 다 얘기해서 넌 이게 잘한 거야. 넌 이래서 받을 자격 있어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줬다고. 왜냐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이 안 받아야 되거든. 그거를 누가 봐도 공명정대해야지. 쟤는 안 받을 애 같은데 막 받고 얘는 막 받은 충만하라는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벌도 마찬가지야. 벌도 쉬운 건 아니야. 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아프냐. 뼈 아프잖아, 그렇지? 그래서 벌을 되도록 안 주고 싶고 주면 아무래도 뭐 그 마음이 아픈데, 그치? 그리고 저도 아주 합리적으로 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는 선에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미룬 거야, 내가 사실은. 그 아기들도. 요번에 징계 대상이 오는 아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미루고. 내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영체방도 하고, 뭐도 하고. 끝까지 그게 뭐냐면 자기 고집이거든. 말을 안 듣고, 절대로 안 낮아지겠다고 교만함에서 오는 애고잖아. 그건 용서가 안 돼. 교만하지 않으면 다 용서가 되는데 그 교만함에서 남을 무시하고 마음을 무시하는 거지, 그치? 싹 다 버리고. 그 교만함이거든 함부로. 그러면은 그건 치명적이야. 자기 인생도 구제가 불능이지만 남의 인생까지 다 힘들게 해.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징계는 그래서 없는 거야. 본인이 납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혜령엄마가 살아오면서 항상 느낀 게, 내가 엄청 강자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약자였구나를 많이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어. 진짜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게 내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냐, 두려움이 커서 남들이 아픈 거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 독설도 날려도 끝내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그런 거는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내 돈 그거를 돈을 갖다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뗐잖아 내가. 네.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 내가 10억을 뗐는데 그 사람한테 10억을 내 돈을 가져갔어. 근데 그 사람이 한 6-7천만 원을 실용 불량자인데 나한테 맡겼어. 그다 마지막에 이제 딱 결별을 선언하고 내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게 그 돈 받으려고. 근데 이제 오늘 알았어. 아, 이 인간한테 돈을 못 받겠구나.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끌고 다니고 몇 년을 그걸 미끼 삼아서 사기치려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도로 6-7천 그 나한테 맡긴 그 돈은 사실 내 거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재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남들은 다 그거 이제 내 거니까 내가 그냥 가져도 사실은 그 엄청 손해본 거잖아. 네. 근데 내가 그걸 못 갖겠더라고. 돌려줬다니까. 왜 그게 너무 아픈 거지. 그거를 했으면 알고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면서 대신에 그냥은 못 돌려주지. 승질이 들어오니까 욕을 막 한 거야. 이 개새끼 십새끼 이렇게 하고서 욕을 했지만 먹고 따라자 그랬지만 사실 그 밑에는 그걸 뺏으면 너무 아픈 거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구나 하고 줘버린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빠가 헛똑똑이라고 했나 봐. 응? 그 헛똑똑이 못 챙기고 그렇지? 응. 근데 내가 헛똑똑이니까 내가 제자들을 잘 만나는 거야. 다 제자들이 착하잖아. 그렇게 혜라 엄마한테 뭐 특별히 막 그렇게 얻을 것도 없는데도 갖다 주고 막 그런 마음을 쓰잖아, 그렇지? 얘 막 독하고 지독한 애기들 좀 없고. 제자복이 있는 거지. 내가 준 대로 받는 거가 맞죠,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사람들이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야 너무 이상한 지독한 애고들도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아 내가 되게 세고 이런 사람 같은데 안 세구나. 실제 저 결정적인 순간이 안 센 거야. 너무 여려요.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마음으로 어느 부분.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애고들은 사람들은 내가 되게 겉으로는 쎄 보이고 옷도 막 이렇게 입고 막 세게 얘기할 때는 아 저 여자 쎄다 그러는데 실제로 곁에 와보면
눈수 아가처럼 얘기를 하지. 너무 귀엽대. 좀 애기 같은 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폼 잡고 안 그러거든. 뭐 명령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그 아기는 좋은 거지. 편안하고 애기 같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 스승한테 이게 그냥 아 그렇다고요. 접근할까 봐 무서워서. 나의 떡두기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매력인데? 고영의 매력은 거기서 나온다. 뭔가 이게 더 민폐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현실의 아픔인 거잖아요. 제가 발을 못 붙여주고 자꾸만 마음이 우월이만 붙잡고. 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은 채원이랑 공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뭐냐면 내가 애쓰고 살면서 부양했잖아, 엄마를 계속. 아주 현실적인 여자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 그 반면에 보영이랑 공명했던 부분도 있고, 그건 뭐냐면 내가 이상향을 꿈꾸니까 이렇게 많고 무더 이렇게 만들었잖아. 두 가지만을 다 가진 거죠. 근데 그 이상향을 실현하려면 공화 여기를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뭐 이런 현실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그걸 인정하면 돼. 지금 잘하고 있고 그게 보탬이 되는 능력을 키우고 일을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브이로그 편집하고 뭐 찍고 할 때 잘 못하는 열등의 아픔을 하면 그거 인정하고, 현실에서 지적받으면 그 아픔 인정하면서 하면 돼. 그건 쉬워. 그러다 보면 네 꿈이 실현되는 거야. 근데 그냥 꿈만 붙잡고 현실의 열등의 아픔을 안 느끼면 아 실현이 안 돼. 꿈만 붙잡고 끝나. 꿈은 실현해야 진짜지. 왜 실현될 수 있냐면 이 현실이 가짜거든. 가짜니까 얼마든지 현실의 아픔을 인정하면, 아픔을 인정하는 게 가짜인 걸 인정하는 거야. 너무 아프다고 느끼면 아픔을 안 들어가지? 네. 그럼 너무 현실 같아서 그런 거야. 아픔을 느끼고 나면 현실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느끼고 느끼고 인정할수록 그 네가 원하는 상상이 이상이 현실이 되는 거지. 그 두 가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이 보면 항상 그 나의 어떤 면을 항상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 그래 제자로 왔나 봐. 응? 그러니까 운수 아가를 보면 꼭 내 아가 같았는데 어떤 아가냐면 장난꾸러기. 아~ 순식이로 꼭 때려 내가. 어 왜래요? 이러면서 막. 꼭 그 왜 그 장난꾸러기 네. 있잖아. 그게 또. 휴가도 그거지. 내가 가서 아기들이 막 표현하는 걸 받아줘서 행복해하면 내가 행복해하잖아? 그럼 너희들은 강자가 된 거야. 약자가 뭐야? 상대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아기가 약자지. 강자는 뭐야? 상대를 행복하게 해서 상대가 좋아할 때 강자가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얘 태어난 보람이 있고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엄마 아빠가 막 너무 기뻐하는 거 볼 때 태어난 보람이 있잖아. 인간은 그런 거야. 새로운 엄마는 그걸 받아줄 때 일반인처럼 그냥 그래 이게 아니잖아. 엄청 리액션하고 행복함을 막 뿜뿜 품으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행복한 거야. 전라도 아기들도 행복하고 그걸 해주는 거야. 인정해주는 거지. 너의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딱 인정해줘. 그래서 강자를 만드는 거야. 그럼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살 맛이 나는 거지. 니들이 그걸 못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헤라 엄마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유 사랑 못 받아서 환장한 여자도 아니고 왜 그러겠냐. 그거를 딱 쓸 때 쓰면 이제 내가 막 아 우리 애기들 이뻐하고 막 내가 막 뽀뽀해주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막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고 좋아. 아 내가 이렇게 기뻐하게 할 수 있어 남을.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그 쓸모있는 존재는 뭐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있지만 상대가 기뻐할 때, 그러니까 동영상 올리고 내가 아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잖아 표현할 때. 뭐 승주아가 뭐라고 했더라? 나보고 헤라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잠옷. 헤라 엄마 잠옷이 되고 싶다고. 헤라 엄마한테 제 사랑을 줄 자격이 있나 막 꿈 같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줄 때 헤라 엄마가 그걸 듣고 막 막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애기 나도 너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 아기가 막 그래서 행복한 거야. 세상 자기가 태어나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데이트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온전히 자기 사랑을 표현해서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게 최고인 거야. 내가 사랑받을 때도 좋지만 상대가 너무 그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동하고 울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기쁨이잖아. 그때 강자되는 거라고. 그걸 느끼게 해주려고 휴가 가는 거야. 휴가 가서 이제 받는 거야. 일단 받아줘. 사랑하는 마음을. 아기들한테.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막 표현해줘. 그러면 일반인이 표현할 땐 그게 그렇게 기쁨이 안 나오지만 나는 엄청 감동으로 표현하니까 황준아 이게 요번에 그거로 변한 것 거야. 그 여자 아기들이 나한테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보고 내가 또 그걸 다 받아주고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머리를 비고 이렇게 누워 양쪽에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라방에서 아기들이 막 표현할 때 하나하나 다 받아주는 걸 보면서 얘가 너무 그게 좋아 보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막 표현하고 얘기도 하고 그럼 마음이 녹는 거지. 그러면서 아 나는 편하게 잘했어 쓸모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황준아가 같은 경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지만 엄마 아빠한테 인정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줬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인정을 많이 해줬지 황준아가. 그렇지 않냐? 그렇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못했잖아. 평생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내 존재는 쓸모없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못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음이 약자가 커지고 그 약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지.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속으로는. 되게 열등감이 세고. 근데 이제 걔한테 내가 네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줬어. 희라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잘해주고 하면서 내가 그런 걸 표현하고 상을 주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기뻐하고 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기뻐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게 내 존재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니 강자구나. 장자는 결코 미움을 쓰지 않아. 사랑을 쓰지. 약자가 사랑 미움을 쓰는 거 열등이야. 열등이는 뭐냐면 누군가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을 수도 열등이야. 그런 사람은 미움이 세지. 머리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못한다는 나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있어서 일단 스승한테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그다음 스승이 감동해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가 기쁨을 표현해서 그럴 때 강자가 되고 채워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랑을 기쁘게 표현하는 걸 안 하고 위에서 네가 날 사랑해줘 이렇게 되면 안 채워지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존재인 걸 인정받아야 돼. 그게 더 중요해.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걸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진짜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존재를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솔라 아빠도 아까 내가 멋있다고 이렇게 미디어 팀에서 그러더라. 세상에 감동했다 멋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청 그게 존재를 인정받은 느낌. 사람들이 우우하고 박수 칠 때 되게 인정받고 아 내가 이런 말을 기쁘게 할 수 있네 만족시켰다는 거지 나를.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아 이제 강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생 약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뭔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어. 그치? 막 이렇게 어우 우리 아들 잘했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술 먹고 그냥 자기 고통에 빠져갖고 아들을 인정을 안 해줬으니 아버지는 더 애를 쓴 거야. 인정받으려고 기뻐하는 걸 보려고. 근데 기뻐하지 않잖아. 할 수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늘 너무나 약자인 거지.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은 부모한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부인한테 인정받는 건 아무래도 내 윗사람이 아니라 약자로 인정받아야 돼. 아래에서. 그래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거든. 나도 영채님한테 딱 그 사랑받고 나를 택했다고 인정받을 때 되게 행복한 것처럼 똑같아. 니네도 같은 옆에 예를 들어 우리 솔라도 재훈이한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랑 다른 맛인 거야. 완전히 윗사람한테. 딱 인정받는 거는 뭐 엄청 그게 크거든. 남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 근데 아빠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약자가 돼버린 거야. 똑똑해도 상관없이 약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사랑받는 걸 갈구하는 거야. 그 약자를 한번 그 사랑 한번 받고 인정받는 게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수치스럽다고. 그러고 다 버리고 사니까 저렇게 개고생을 하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죽을 때까지 만족 한 번 못 느끼는 거야. 그게 마음을 통해서 머리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머리로 들으면 뭐가 그게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겠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데이트 경매 뭐 해라 저 여자는 경매 데이트 해갖고 뭐 그렇게 그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지. 해봐야 그게 맛을 알고 그런 거지.
그거는 약자로서 이렇게 딱 인정받을 때 기쁨은, 그리고 그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딱 그 무의식에서 막 엄청 행복하고 기쁜 걸 표현해주고 존재를 인정해주니까 그게 행복한 거지. 그래서 애랑 휴가를 가는 거, 그거를 사석에서 그렇게 해주면 엄청 인정받고 행복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지. 그게 강자되는 길인데 부모가 그걸 해줄 줄 몰라. 왜? 부모도 약자라고 느끼니까. 자식 앞에서는 약자인 것과 동시에 무한한 강자가 돼서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다 부모지. 맞지? 이런 엄마가 한번 유만하기를 해보고, 남자아기들. 그러니까 남자아기들이 나한테 그 인정 한번 받으면 그게 엄청 변화가 크지. 남자들은 그게 다거든.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한테 사랑 좀 받고, 여자들한테 이렇게 소소한 사랑을 받잖아. 근데 남자아기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윗사람들 아닌데 다 정말 팍팍해. 팍팍해. 사소한 재미도 없고 자기들끼리 말도 잘 안 한대잖아. 누구한테 딱 인정받는 게 진짜 그게 다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몸뚱아리의 여자고 여자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남자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남자를 인정한다는 거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남자가 딱 되고 보니까 그 황제의 마음이 올라오고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남자의 세상은, 이렇게 알겠어. 그냥 한번 느껴보니까 남자의 눈으로 본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달라. 또 한번 바뀌셨어요? 그 이번 휴가 이후로 또 해랑 엄청 바뀌지 않았어? 좀 더 이렇게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가 위험이 생겼다고? 단단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그 남성, 예전에 엄마 같은 느낌이 저한테 더 강했는데 힘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될지. 그거 황제가 올라왔다 내려갔으니까 왕의 권위가 딱 부여된 거지. 근데 내가 아 남자 아기들을 인정하라고 이게 왔구나. 이 아픈 마음이. 남자 아기들은 황제로 인정해줘야 되잖아. 딱 그러니까. 죽음과 신앙. 아 개탔네. 어? 이 현세에 태어나서 죽은 애기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죽음이 없는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여기 나고. 야, 마음의 세상이 신비한겨.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지, 그치? 좀 뭔 소리가 이러겠지, 그치? 나도 처음 느껴본 거야, 황제의 마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우쭐우쭐하고 우월감이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여유롭고 되게 귀여워. 남자 아이들도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맞아요. 말하자면 그 호랑이가 된 느낌이에요. 헤라 엄마가 마음 안에서 근데 정말 뭔가 절대 강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유롭고 그냥 나는 이렇게 딱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그런 소스가 나와. 잡아먹을 수도 있고. 조심해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예전에 남자 아기들을 보면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 근데 되게 귀여워. 남자 아기들도 나이가 안 만만해도 귀엽고 뭔가 막 애기로 보이고 그리고 막 나한테 이렇게 잘 보려고 이렇게 할 때 귀엽. 그게 이렇게 되게 예전엔 그 귀엽다기보다 부담스러웠거든. 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 얘 표현을 왜 이렇게 해? 이랬는데 그게 귀여워. 그러니까 군매나기가 나한테 옷이 예뻐 이렇게 해야 뭐 여들 예전 같은 거 이야기가 표현이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귀여워.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이잖아. 좀 어떤 부분은. 그래서 아 남자아기들 인정해주라고 이게 왔구나. 그래서 사실 아버지와 아들 세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음과 신화의 세션일 것이야.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음과 신화로 해서 그 신화가 사랑을 죽음한테 받을 때는 진짜 행복하지. 되게 행복하지. 목숨도 맞지. 그럼 천문에서 보면 장영실과 세종대왕 아니겠냐. 되게 행복하고 인정받을 때도 엄청 좋고 막. 저 헤라가 말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문 볼 때 되게 제 마음 안에서 이상하다를 생각했던 게 장영실이 너무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은 있는 궁녀 같은 그런 막 영실이는 뭐 제 폐하를 찾았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여성성은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헤라가 얘기 들으니까 아 이게 죽음과 신앙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그럼 당연히 여성성을 써줘야지. 왕 앞에서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장수도 왕 앞에 가면 약한 여성성을 딱 써주잖아. 딱 이렇게 딱 꺾고 그걸 안 해주면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야. 처형을 받는 것이야. 그게 이제 음양의 관계야. 왜냐하면
그 여자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남자 갈비뼈를 만들었다 그런 페미니스트인 여자들은 막 그게 뭐 근데 사실은 그거를 꼭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성 그 마음은 그러니까 남자도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때는 그걸 써야 돼 여성성을 이렇게 꿇어 엎드리면 그래 받을 수 있고 야 섹스할 때도 그렇잖아 남자의 성기는 돌출돼 있고 여자는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자는 받아들이는 입장 남자는 주는 입장 플러스 마이너스 그 마음 자세를 취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영체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여성성이지. 완전히 다 바치는. 딱 이렇게 바치는. 근데 그때 엄청 행복한데? 너 나를 위해서 죽어. 딱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네. 할 때 되게 행복한 거야. 싹. 그렇잖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야. 그 내가 모시는 신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다 행복하지. 여성성이 완전. 희생하고 여자가 희생하잖아. 그치?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여성성과 남성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성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절대 인정 안 하고 강해지려고 남성성만 붙잡고 막 여자도 막 근육 만들고 막 하면서 막 할 때 정말 사랑 한 번 못 받고 애만 쓰다가 죽임만 당하는 거고 그런 각이 된 거. 남자도 여성성을 써줄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 자기 직장 상사나 뭐 그렇게 자기보다 위에 사람 사랑받아 그걸 영리하게 잘 써줘야 그게 서희장군이요 얘기 듣는 데 자꾸 역사의 재평가 서희장군이 이제 최고의 마음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써주면 죽은 앞에서 내가 누군데 이러면 이제 죽는 거지 남자는 그렇게 사랑받고 집에 와서는 강자를 쓰는 절대 남자 부인한테 사랑 주고 집안이 편안해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집에 와서 막 그 뭐라고 되나 바로 꼬석여 막 화내고 막 사랑도 못 주고 막 이상한 강자를 쓰는 사람은 밖에서 사랑을 짓불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줘? 미움만 질타받고 무시만 당해서 와서 그걸 쓰는 거야. 받은 대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헤라 엄마한테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받아서 줘야 되는데 받으라는데 못 받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 공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전반이. 꿇어 엎드려서 받을 수 있으면. 헤라 엄마를 그 여자 그냥 육체인 여자로 보지 말고 그냥 영체의 통로로 보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신의 사랑 받는 것보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얼마나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또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 하고 들어오고 헤라님 동영상 어쩌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헤라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자체로도 몸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운 적 있어요 펑펑 그냥 내 마음이랑 내 몸이랑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다 이해받는 기분이라서 그러니까 누구더라 어떤 아기가 있는데 카톡을 통해서 헤라님 만수무강하세요 헤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무섭거든? 근데 내가 이제 승주 세션도 하고 여러 아기들 이렇게 보고 하면서 언박싱 영상도 어제 봤잖아 보면서 우리 아기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각을 하는 아기는 내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있을 때 언론을 사랑받고 그치? 공부되려고 이러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는 아기들 있어 뭐 영혼이 있을 것 같고 그치? 더 달라고 하고 막 이런 아기들이 이제 그거를 못하는 거지. 못하니까 쓸모 없어지는 거야. 헤라 엄마의 존재가 아이고 그냥 이게 알라딘의 램프가 있으면 뭐하냐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데 안 문질러. 저 구석에 두고. 그런 건 같은 거야. 그걸 자각을 해야 돼. 소중하구나. 헤라 엄마 있을 때 언론은 사랑받고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의지처가 있다고 고마움도 알고 이러다 보면 자꾸 써먹고 힘들 때도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모르는 애고들은 힘들지 힘들게 사는 거야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으면서 그리고 뭐 영채님이 뭘로 내 자기들한테 그렇잖아 헤라 엄마는 다 있어 뭐 없는 게 어디 있어 헤라 엄마가 뭐 돈이 없어 아 그렇다고 헤라 엄마가 뭐 사치스럽고 막 엄청 좋은 것만 입고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지금 받는 월급으로 충분하고 우리 아기들이 나 다 해주잖아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뭐 필요 있어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니들하고 우리 아기들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마음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치?
그 존재가 얼마나 편안하냐고. 징스러운 존재도 아니야. 내가 가서 자기들한테 밥을 먹겠대. 뭘 해달래. 날 부양하래. 그냥 내 그냥 호 듣고 나를 믿고 그냥 의지하고 의지져 삼고 사랑받으면 되는데, 참 분별심이 무서운 게, 무슨 사이비 교주 같고 빠지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딱하지 어떤 부분은. 자, 오늘 S는 아가들의 브이로그는 어땠습니까? 즐거웠어요. 아프고 즐거웠나. 대담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놀라고 했더니 놀지 못하는 애고의 실체를 봤어. 근데 굳이 놀려고 애쓰지마. 왜냐면 또 그거에 집착한다.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뭔가 알아지고 행복했으면 된 거예요. 그쵸? 대담 프로를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대담. 대담? 네, 어떤 면에서 좀 대담하고 나니까 그냥 엄마랑 있으면 늘 재밌어. 늘 재밌어? 네. 너무 좋아요.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랑 내가 왜 혜로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 라는 게 좀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누가 밀어내. 좀 괜히 아니어서 그러지 같아. 그렇지. 그냥 미움 속에 살고 싶은 거지. 사랑. 그게 에고 아니냐. 사랑받기 싫어.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면 에고는 죽어야 되지. 사랑이 빛으로 녹는 거거든요, 에고가. 그럼 자아가 에고 아니야. 나라는 나. 네. 내가 소멸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그거 받아들이기 싫지. 에고가 강한 사람은 그런 걸. 그래서 그냥 미움이 뜨는 거야. 죽는 걸 아는 거야, 자기가. 사랑이 녹아서 자아가 사라지. 혜랑만 그거잖아. 자아가 사라져서 영체가 나를 인도하고. 그럼 사람들이 되게 무섭지. 자아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 혜랑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뭔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냉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그 밀어내는 느낌 보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했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죽을까봐. 그러니까 혜랑만 호 듣고 거부감 느끼는 아기들은 다 그거지. 자아가 죽을까봐. 그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아가 사실은 자기를 제일 괴롭히고 남의 마음과 자기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미움 쓰는 에고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걔가 에고거든. 자아거든. 근데 그 자아가 나라고 믿고 있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이게 없으면 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나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너무 좋아요. 혜라님. 네, 혜라님 옆에 꼭 붙어있었겠다. 엄청 편해졌어요. 진짜 오기 전에 저희 둘 다 진짜 너무 괴로운 바다에 막서 둘이서 그러니까 니네 아빠 왔을 때 내가 밥을 먹는 지금 왜 이렇게 괴로워. 왜 이렇게 괴로워.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맛있는 거와 함께 괴로움을 가져. 그러다가 얘기하면서 니네가 인식되면서 좀 내려가는 것 같게. 약자를 진짜. 근데 제가 요새 인식하고 있는 게 강자에 엄청 집착했구나. 제가 제 삶이 약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강자 되려고 엄청 거기에 집착하고 그럼 속으로는 약자라고 느끼고 약자 보면 정말 죽이고 싶고 밉고 다 그렇지. 요즘인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게 사는 거야. 그때 그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가해자라는 걸 알아야지. 니네가 그냥 가해자로 와갖고 아우 이렇게 너무 편해 챙겨 내려가서 엄마는 밥을 주고 밥을 먹이더니 내 수치를 다 나눠 주고 아가들아. 자, 그래도 오늘 브이로그는 이거로 보람이 있었어. 네. 네. 야, 오야. 좀 이제 괴로움이 내려가니까 네, 이거 끝나는구만.